우찬 어저께 얘기한 거 하기로 했어? 뭐? 또 기억 못하네. 뭐 새끼야? 갑자기 다짜고짜. 근데 형 귓볼에 주름도 있고 요새 기억력도 좀 안 좋은 거 같아. 치매 전조 증상인 거 알고 있어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네. 귓볼에 주름 있으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. 혜리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 있어요. 이게 한때 뉴스에서 엄청 돌았었어요. 뉴스에서도? 귓볼에 주름 있나 없나 뭐 확인을 해봐라, 뭐 친척 만나면 뭐 확인을 해봐라, 뭐 부모님 찾아봐서 확인해봐라,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우창윤 선생님은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나도 옛날에 그 신문에서 읽었었는데 여기를 뭐 관장하는 혈관이랑 뇌에 있는 혈관이랑 좀 뭐 코릴레이션이 된다는 건지. 별로 근데 관심 없었죠 사실은. 우진 선생님. 저도 뭐 사실 워낙 또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. 그렇죠, 사실 그렇죠. 뭐 우리가 몇 번 미신타파 같은 경우에서도 뭐 반달 모양이면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돌아다녔지. 아닌 것, 혈액형 뭐 성격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거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. 그 뉴스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삼았던 논문들을 찾아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습니다.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. 그렇죠. 이게 이론적으로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가 있다를 이론적으로 연결할 만한 게 잘 없어요. 근데 귓볼에 대한 주름을 부르는 이왕 용어가 있더라고. 이걸 프랭크 사인이라고 하거나 혹은 뭐 다이아고날 이얼로브 크리즈라고 해가지고 귓볼 주름이다라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주름을 왜 관심을 가진 거지?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을까?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치매랑 더 연관이 있을까? 아니면 치매랑 연관이 있는 다른 팩터랑 더 연관이 있을까?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. 보니까 이게 노화랑 연관이 있는 거야.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왜 생길까? 귓볼에 주름은 그러면 없다가 갑자기 생기거든? 결국에 위축인 것 같은데 관장하던 혈관 같은 게 위축되면서 피부에 좀 뭔가 손상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?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귀 같은 조직을 뭐라 그러죠? 귀나 손끝 말초. 이런 데를 말단이라고 그러잖아요. 말단.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보다 혈액순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를 한 가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귓볼에 주름이 생겼으면 아, 이 사람이 혈액순환이 안 좋다. 그러니까 치매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치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성 치매가 있고. 그렇죠. 또 하나는 이제 귀에 엘라스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우리 피부에 있어가지고 장력을 유지하는 건데 그 엘라스틴이 줄어들면 귓볼에 주름이 생기겠지. 당연히 있다. 피부에 주름도 생길 수 있고. 근데 엘라스틴이 또 어디에 있어요? 우리 피부 말고 머리? 혈관에 있죠. 혈관에. 특히 동맥에 엘라스틴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귓볼에 주름이 생긴 거는 이 사람의 엘라스틴이 줄어든 건데 떨어졌다. 그거는 이 사람이 혈관에 엘라스틴도 줄어들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앞으로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높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아니다. 그냥 그럴싸한 가설을 세워본 것 뿐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귓볼에 주름이 있는 거랑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. 심혈관계 질환.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대한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관상동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나와요. 어느 정도 혈관의 건강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. 귓볼이. 그래서 그걸 보고 아, 이 사람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겠다. 혹은 관상동맥이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있으면 생긴다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귓볼에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방송 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은 거기서 말했던 그런 무서운 질환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한번 확인은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. 나에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뭐 피검사라던가 그리고 가족력이 관리. 있는 경우는 그러면 더 신경 쓰고 건강검진 같은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 귓볼을 보는 것보다는 맞아. 그러면서도 한 번쯤은 뭐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한테 너 건강검진 얼마 나 받아봤어. 뭐 그럼 안 받았으면 한번 받아봐라. 이런 받아봐라. 말이 있다. 혹시 뭐 다른 거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받아봐라.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뭐 지나치게 거부주시는 거는 너 이거 있으니까 이제 너 치매 생긴다. 이런 건 아니에요. 혈관성 질환들은 대부분 뭐 당뇨병, 고혈압, 그리고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있어요.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. 그거는 그냥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.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다. 네, 감사합니다.